안녕하세요. 짜크팍입니다. 오늘은 계란하고 우유로 속을 만든 계란찐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수하고 부드러우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중력분을 380g의 이스트를 4g을 넣어 골고루 저어줍니다. 잘 저어주었다면 여기에 물 200g을 조금씩 부으면서 다시 저어줍니다. 물을 한 번에 부으면 반죽을 할 때 힘들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잘 저어주어야 반죽하기 쉽거든요. 자, 인젠 다 됐네요. 밀가루가 모두 촉촉해지면 손으로 치대주면 됩니다. 먼저 대충 치대주고 뚜껑을 닫고 10분 후에 다시 치대주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10분이 지났네요. 살짝만 다시 치대줍니다. 먼저와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듭니다. 다시 뚜껑을 덮고 숙성을 시킵니다. 저는 1시간을 숙성을 했습니다. 반죽이 숙성을 하는 동안 찐빵 속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계란 3개를 터뜨려 놓은 다음 저어줍니다. 잘 저으셨다면 여기에 우유를 140g을 넣고 한 번 더 저어줍니다. 여기에 40g 전분을 넣어줍니다. 중력분은 20g. 설탕은 20g, 분유 40g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알맹이가 없을 때까지 잘 저어 주어야 합니다. 가스 약불에 저으면서 끓여줍니다. 온도가 좀 미지근하다 할 때 버터 20g을 넣어줍니다. 버터가 녹으면서 잘 익어가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빈 그릇에 담고 뚜껑을 닫고 30분간 숙성시켜줍니다. 숙성이 되었으면 반죽이 잘 달라붙으니 손에 기름을 살짝만 바른 후 모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16등분을 만들어줍니다. 카레도 기름을 살짝 바르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하나하나 둥글게 비벼 준비해 놓습니다. 이렇게 16개를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와, 반죽이 숙성이 잘 되었네요. 도마에 밀가루를 뿌리고 숙성이 된 반죽에 공기가 빠지게 잘 치대줍니다. 도마가 작으니 반으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 치대주면 빵이 부드럽거든요. 반죽도 16등분을 만들어야 하니 길게 비벼줍니다. 반만 사용을 했으니 8등분으로 잘라주면 되겠네요. 하나하나 치대면서 둥근 모형으로 비벼줍니다. 둥글게 만든 반죽을 납작하게 눌러준 다음 테두리만 밀대로 밀어줍니다. 여기에 먼저 만든 계란 속을 넣고 만두를 빗듯이 빚어줍니다. 이렇게 둥글게 비벼준 다음 가위로 십자로 살짝 잘라줍니다.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펴주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만든 빵을 찜통에 올리고 30분간 숙성을 시켜줍니다. 30분 숙성을 시켰는데 커진 거 보이세요? 끓는 물에 15분을 끓이고 5분 동안 뜸을 들이면 됩니다.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너무 이쁘네요. 한 번은 해 먹어볼 만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